곰돌아, 저기 아랫마을에 사는 염소 할아버지가 몸이 아주 편찮으시대. 엄마가 여기 맛있는 꿀물을 만들었으니까 할아버지께 좀 갖다 드리고 올래? 어? 염소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요? 네, 제가 갖다 올게요. 엄마, 걱정 마세요. 염소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니 너무 걱정된다. 빨리 갖다 드리고 와야지. 어? 곰돌이야, 너 어디가? 오, 나 염소 할아버지네. 심부름가? 그래? 근데 너 나랑 숨만 꼭질 안 할래? 내가 10까지 세면 네가 숨고 내가 찾는 거야. 하나, 둘. 아,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인데 어쩌지? 안 숨고 뭐해? 하나, 둘. 아, 개구리야 미안. 나는 심부름이 더 중요해서 이만 가볼게. 빠이. 오, 아기 고마. 마침 잘 왔다. 나 지금 나비 잡고 있었는데 나랑 같이 나비 잡는 놀이 하지 않을래?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하자. 우와, 재밌겠다. 오, 저기 호랑나비다. 내가 먼저 잡아야지. 아, 안 돼. 나는 심부름 가고 있는 길이잖아. 염소 할아버지를 생각해야지. 호랑아, 미안한데 내가 바빠서 이만. 와, 드디어 도착했다. 염소 할아버지 집이야. 친구들, 나 정말 잘했지? 친구들이랑 안 놀고 심부름 열심히 한 건 말이야. 친구들도 이렇게 중요한 일 해본 적 있어? 나처럼 멋있게 말이야. 하하하하하.